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가을 하늘의 특징 하면 파란 하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하늘은 왜 유독 파란 걸까 하는 의문 품어보신 분 있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늘이 파란 이유는요, 빛의 산란 현상 때문입니다. 원래 하늘은요, 파란색이 아니라 무색입니다. 색이 없죠. 낮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산란 현상 때문인데요. 빛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에 질소나 산소와 만나 산란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란하는 모든 빛을 볼 수는 없고요. 가시광선의 영역에 해당하는 빛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시광선은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9가지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데요.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많이 되면서 사람의 눈에는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을 하늘은 왜 다른 계절보다 높고 파란 걸까요? 네,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서 공기가 건조하죠. 건조한 공기는 당연히 수증기나 작은 물방울들이 적게 되는데요. 이 수증기들은 파장이 긴 빛, 그러니까 파란색보다는 붉은색을 많이 산란시킵니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이 되면서 유난히 파란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파랗던 하늘도 저녁이 되면요, 붉게 물들게 되는데요. 낮 동안 파장이 짧은 영역인 파란색의 빛이 대부분 산란돼 버립니다. 저녁에는 천천히 산란되는 붉은색 빛이 많이 남아서 아름다운 붉은 노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성교 때 삼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투과시키면 각도에 따라 색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구의 대기라는 거대한 프리즘의 상태에 따라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단순한 현상으로 생각했던 파란 하늘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단풍까지 절정을 맞으면서 무르익어 있고 가고 있는 가을입니다. 울긋불긋 단풍과 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말 막바지 가을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